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제가 가을겨울 맞이 가방이랑 옷을 몇 개를 구매했는데요. 오늘은 다른 느낌으로 세로 영상에 착샷 위주로 담아봤답니다. 그럼 긴말 없이 하울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DI 블랑 에어리 숄더 크로스백이에요. 색상은 베이지인데 살짝 탁한 느낌이 나는 베이지라 가을겨울 시즌에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겉은 맨들맨들한 인조 가죽인데 안은 스웨이드 느낌으로 보들보들한 게 특징이랍니다. 이 가방의 특징은 바로 스트랩인데요. 스트랩이 두 가지나 달려 있어요. 긴 가죽끈으로 숄더나 크로스로 편하게 멜수 있고 탄탄한 천 스트랩으로 숄더로 완전 다른 느낌으로 멜수 있어요. 제가 이 가방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수납력인데요. A4 용지 또는 파일도 들어가고 큰 파우치도 넉넉하게 들어가 여유롭게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가방이에요. 가방 옆부분과 앞부분에는 포켓이 있는데 두 포켓 다 넉넉해서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 앞 포켓은 자석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 물건들이 쉽게 노출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가방은 자석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안에는 작은 포켓 하나가 들어있어요. 가방 위판은 탄탄하게 되어 있어 흐트러짐 없이 가방을 세울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유용하면서 편리한 가방이고 학교 갈때 또는 수납력 좋은 데일리백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데일리로 쉽게 메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가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방은 바로 이 버블 버킷 토트 숄더백이에요. 이 가방도 베이지인데 쉐입이 아예 다른 가방이에요. 아주 큰 버킷백 같은 모양인데 뭔가 귀엽지 않나요? 큼지막 가방에 얇은 숄더끈이 이 가방을 좀더 귀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스트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이렇게 스트랩을 조절하면서 열고 닫을 수 있답니다. 스트랩을 아예 열고 다니면 탑핸들 가방처럼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트랩을 조절하면서 가방을 스타일링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 가방도 수납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필요한 물건은 다 넣을 수 있고 안에 작은 포켓도 있답니다. 이 가방의 센스 있는 포인트는 바로 앞포켓인데요. 앞포켓이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지퍼가 보이지 않게 살짝 가려진 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방 둘다 데일리로 메기 딱 좋고 특히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상이 똑같아도 가방의 모양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평소에 입는 옷에 어떤 모양이 더 어울릴지 또는 어떻게 수납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가방을 고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 청바지에 크롭티 입는 것에 빠졌어요. 립팝에서 이 갈색 크롭 맨투맨을 샀는데 딱 가을에 어울리는 색깔에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크롭되어 있어 손을 들면 배가 활짝 보인답니다. 바지는 제가 매일 입고 다니는 판도라핏 청바지예요. 평소에 28을 입는데 판도라핏 미디움 사이즈가 정말 잘 맞았어요. 전체적으로 통이 크고 밑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바지라 정말 편해요. 통큰 바지는 잘못 입으면 다리가 더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바지는 핏이 정말 예뻐요. 적절한 A라인으로 예쁘게 빠져서 완전 강추드려요. 다음 바지도 판도라핏에서 구매했어요. 첫 번째 바지를 입어보고 감동을 받아서 요즘 관심이 많은 브랜드예요. 이건 살짝 레트로 감성 나는 나팔 바지인데요. 골반부터 무릎까지는 딱 슬림하게 잘 맞고 나팔 라인이 정말 살짝 들어가 있어서 과하거나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살짝 나팔 모양으로 빠지는 게 다리 라인을 보완해주면서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상의는 프롬 비기닝에서 산 크롭티인데 아까 입은 맨투맨처럼 이것도 밑에 끈이 달려있어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얇지 않는 티셔츠 느낌인데 너무 두껍거나 아님 너무 얇아서 흐물거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 티는 과하게 크롭되지 않아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처음으로 오버핏 라이더 자켓을 구매했는데 레이디 볼륨에서 구매했어요. 오버핏 라이더 자켓은 잘못 입으면 정말 부해 보여서 사기 망설여지는 옷이었는데 이 자켓은 어느 정도 어깨 라인이 잡혀 있고 과하게 통이 크거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서 딱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보다 도톰해서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벨트가 달려 있었는데 벨트가 생각보다 무겁고 너무 달랑달랑 거려서 거슬려서 저는 그냥 빼고 다닌답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제 자라 자켓이에요. 제가 요즘 레트로 감성에 빠졌는데요. 자켓이 반반, 원단이 다른 자켓이에요. 원단 차이가 눈에 띄는 건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어깨뽕이 살짝 있는데 이 어깨뽕이 시크한 느낌을 주면서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자켓의 모든 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도 OIOI 후드를 구매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올해 디자인도 하나 구매했어요. 가장 상큼이 터지는 퍼플 컬러로 구매했는데요. 사이트 사진에는 좀 차분한 퍼플처럼 보이던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상큼해서 놀랐어요. 하지만 막상 입어보니까 얼굴을 확 살려주고 OIOI 로고 자수색과 이 상큼한 퍼플 조합이 너무 예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후드예요. 후드 기장을 이렇게 빼입으면 기장이 굉장히 길고 상체가 너무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후드를 이렇게 살짝 올려서 접어서 입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리 라인도 어느 정도 보이고 상체도 너무 부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주로 이렇게 후드를 입는 편이에요. 바지는 채버블에서 산 베이지 면바지예요. 지금 입기엔 추워서 빼려다가 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영상에 넣어봤답니다. 맑은 베이지 컬러에 편안한 일자 핏이라 데일리로 엄청 잘 입고 다녀요.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바지라 너무너무 편안해서 자주 입는 면바지예요. 채버블에서 슬랙스도 구매했는데요. 여기 진짜 슬랙스 맛집이에요. 슬랙스가 진짜 예뻐요. 핏이 정말 장난 아니고 원단부터 이 찰랑한 느낌까지 다 마음에 들어요. 세미 일자 라인이라서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려요. 이렇게 슬랙스에 후드를 입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예뻐요. 슬랙스를 꼭 포멀하게 입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도 이렇게 후드랑 코디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은 제가 정말 아끼는 이 수달 살롱 원피스예요. 빈티지 감성이 나는 귀여운 원피스인데 퀄리티도 좋고 카라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쇼핑몰 모델분은 키가 작으셔서 저한테 작거나 기장이 짧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딱 잘 맞았어요. 다만 가슴폭이 넉넉하지 않아서 상의 90 이상 입는 분들은 좀 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제가 큰 마음 먹고 구매한 블랙 울 코트예요. 미니뽕에서 구매했는데 울 90%에 안에 누빈 처리가 된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어요. 울 90% 코트 비해 가격도 착한 편이었어요. 너무나도 베이직한 블랙 코트라 설명할 게 딱히 없지만 퀄리티도 좋고 핏도 깔끔해서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만약 코트를 구매하신다면 울 함량과 안감 처리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은 오늘 옷들 중에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